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몸통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통스윙 말 그대로 팔을 몸에 붙여서 돌아야 몸통스윙이 나옵니다. 보통 팔이 뜨거나 왼쪽 겨드랑이도 떠서 가면 몸통스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몸통스윙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깨 밀면서 바로 치지 마시고 어깨 밀고 하나, 둘, 셋 이때 직각이 돼야 돼요. 팔꿈치가 지면을 보고 직각이 돼야 돼요. 들어갈 때는 붙여서 들어가시면 자 밀어놓고 하나, 둘, 셋 해서 치고 싶어. 우측 팔의 모양. 왼쪽은 보통 손목과 팔뚝을 쓰시는데 이걸 쓰시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왼쪽 손은 손목과 팔뚝을 안 쓰시고 왼쪽 어깨로 밀으셔야 돼요. 왼쪽 어깨로 자기 가슴 옆에 붙여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떠버리면 안 됩니다. 붙인 상태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자기 가슴을 스치듯이 자기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어깨로 자기 왼쪽 가슴 옆을 스치듯이 이렇게 빼 올라가시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우측 모양을 밀었을 때 팔꿈치가 지면을 보고 직각에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좌측 모양은 자기 안쪽 왼쪽 겨드랑이다. 자기 왼쪽 가슴을 서치듯이 어깨로 백스윙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좌우 종합해서 왼쪽 어깨 겨드랑이로 붙여서 가슴을 서치듯이 백스윙을 하고 다음 붙여서 우측 기다리 붙여서 임팩을 하시는 그 양쪽 기다리를 붙여야 몸통 스윙이 나옵니다. 양쪽 기다리를 붙여서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왼쪽 팔은 기다리를 붙여서 자기 왼쪽 가슴 옆을 스치듯이 백스윙을 하셔야 돼요. 액타비스의 모양은 궤도 때문에 액타비스는 기다리고 우측 다리도 떠도 됩니다. 내려올 때는 붙여야 돼요. 그 연습은 쟁반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종합해서 여러분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그 스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